저는 미루는 게 고민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항상 벼락치기형 인간이었는데 어른이 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어른 되고 회사 들어오니까 더 심해져요. 근데 회사에 들어오면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미루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근데 계속 밀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후다닥 해버리는. 이 악순환을 너무 끊고 싶은데 일단 왜 이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팁을 좀 얻어가고 싶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숙제나 일을 미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완전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게으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네,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언제나 굉장히 잘하고 싶은 기준이 높아서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적당히 해서 창피해질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내지는 조금 나중에 시작하려고 계속 이걸 이제 워밍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그 찰랑찰랑한 잠수교 수위 같은 불안감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치 이걸 지금 안 하면 거의 죽음이다. 나도 죽었다. 그때 긴장을 확 올려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긴장감은 달리는 그 마차에 불을 지피는 막 긴장을 평소에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 달려라! 달려라!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지혜우로? 아니 지금 약간 지금 해부 잠깐 당했다가 봉합된 시신이 된 느낌이에요. 약간 부검을 끝낸 시신 같아. 이제 사인이니까. 볼 때마다 그 생각 달려라! 너무 정확해요? 네. 너무 정확해요. 아 그러네. 저는 그 죽음에 가까운 긴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방법 있나요? 그래서 이게 생존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꺼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제 수행도는 높으실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완성도가 높고 맞아요. 잘해내실 건데 이거를 이제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요. 데스라인이 아니라 그 죽음의 선이 아니라 삶의 선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설정을 바꾸면 되는 거네, 그 라인 자체를. 순서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은데요. 원래 유능하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선을 조금 낮추시면 그럼 훨씬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완벽하려고 하지 마요. 그 맞아. 게으르다고 저를 채찍질했던 과거에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절대 게으른 거 아니세요. 그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죄송해요. 다음 분. 이게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네. 비난이든 칭찬이든 타인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되게 좀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나 칭찬 너무 받는다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자. 이거를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성취를 했는데도 그 기쁨 같은 감정에서 스스로 되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해요. 잠깐 기쁘고 오케이 이제 정신 차려 다음 거 일해야지. 안 됐다. 내가 나와의 거리감을 너무 두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릴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근데 그냥 제가 얼핏 스치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본인의 삶을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정신 차려, 아니, 정신 차려. 느려. 이미 웃다 말어. 아니,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그런데 자의식도 높으신 것 같아요. 자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예를 들어 뭐가 조금 일이 꼬였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에이,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그러면 그 말이 싫은 건 아니지만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속상한 거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한 내가 내 꼴이 내가 싫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실 거예요. 나 해부당하고. 네. 아, 제가 아까 농담처럼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사람의 말로 위로는 잘 안 받는 것 같아. 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별로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도 않고 영향을 많이 받지도 않는데 어설픈 사람이 충고하면 그 사람이 싫은 것보다는 그 사람의 충고를 받는 상황에 처한 내가 싫다야. 그래. 승욱 씨 미안해. 진짜? 내가 충고 좀 해줬거든. 아니야 전혀 다른 거죠. 대화 이걸 내가. 그래서 굉장히 본인을 늘 다스리고
노력하려고 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까지 사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서 잘 살아오셨고 본인의 가치관대로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되셨고 그러면 앞으로 인생도 유사하게 네. 잘 지내실 텐데요. 나 지금 너무 웃고 있지 않아요? 누려. 아, 누려도 돼. 자꾸 3자로 다 보는 거 있죠? 아, 지금 선생님이 각자 상담해 줄 때마다 거기에 질문 논의서 진짜로 이게 안 담으러지. 왜 우리가 다 한때 다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들이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좀 무뎌진 거지. 네.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장녀였거든요. 근데 이 장녀 포지션이 네. 또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답니다. 뭐냐면 근데 전 또 두 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누나니까 너가 동생 좀 잘 챙겨줘. 너가 잘하니까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줘. 이런 얘기를 뭔가 강요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압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뭔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좀 말썽 안 부리려고 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한 번도 집에서 너가 네 동생 챙겨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됐냐면 제가 제 감정을 애인데 잘 안 드러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크면서도 성격 형성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고 뭔가 챙김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챙겨주는 게 편하다. 이런 거. 근데 박사님 그게 어른이 되니까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더라고요. 장남 장녀들.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언제나 이런 면을 좀 보라고 하는데요. 자식은 늘 부모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근데 1대1의 관계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중요한 대상자의 관계에서 채우고 싶은 의존적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되게 부모죠. 부모한테만큼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보호를 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한다고 해주고 또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거를 의존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채워지면 의외로 굉장히 의젓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젓하고 독립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이러한 것을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정신과 용어로는 수도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 허구의 독립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 채워지지 못한 구멍 같은 결핍을 중요한 대상자한테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해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게 딱 건드려질 때마다 어떨 때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섭섭하고 슬퍼지고 어떨 땐 별거 아닌데 굉장히 화를 낸다든가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다. 네. 정말 네. 진짜. 여전히 과도하게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네.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모임에 가면 막 내가 다 내 뭐지 이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어른이 돼서도 그 부모한테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결핍을 부모 옆을 못 떠나면서 그걸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분도 네. 봤던 것 같아. 네네. 그렇죠.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독립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내지는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배우자, 자식한테도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자식을 낳아도 너가 이 나이쯤 되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치게 독립적일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고로한 약간 구멍난 부분이 탁 건드려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너무 의젓하게 크는 거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나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좀 징징거리시고 네 의지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이게 네. 내면에 약간 혼란이 오거든요. 나는 네. 이렇게 의존적인 네. 사람이 아닌데 특정 아주 소수의 몇 명한테
엄청 징징대거나 의존하는 모습이 보일 때 별로인 거야. 이게 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뭐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아주 신뢰롭고 좋은 관계에서는요. 정상적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퇴행을 하는데 정상적인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배우자한테 뭐 너 힘들었거든. 아유 나 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퇴행인데 거기서 이렇게 탁 의존적인 욕구를 채우고 편안해지면서 싹 회복하니까 사실은 이제 남편분한테 징징거린다는 거는 무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남편분에게 좀 그렇게 해요? 하다가 멈칫하고 하다가 멈칫하고 하죠. 네. 더 해야 돼. 더 해요, 더. 네. 더 하고 기다려. 완벽히. 아 근데 굉장히 많은 장남 장녀들이 네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이 계속 뭔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도. 저도 지금 결핍돼 있고 약간 욕망 같은 게 어릴 때 제가 부모님이 뭘 못 사주셨거든요. 가난하셔서 제가 신발을 사달라고 떼를 썼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 이런 걸 사주셔가지고 그걸 지금도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좋은 신발 못 사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게 나오면 사나? 아니 얼리 어답터여가지고 뭐가 나오면은 막 다 기계도 많이 사고 카메라 뭐 CD 이런 거 잘 모으고 그래요. 내 거가 너무 중요하게 된 것 같고 어릴 때 제 방이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딜 가나 내 공간을 꾸며요, 이렇게. 아. 책상 놓고 노트북 놓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네. 지금 작업실 아주 되게 잘해요. 심지어 외국 호텔 가도 호텔 가서 구조를 바꿔요. 내 마음에 들게. 약간 이게, 이것도 약간 퇴행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그 부분만큼이 뭔가 약간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일상에서 건드려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나의 내면 안에서 활성화되죠. 이렇게 탁 건드리면서 쫙 증폭이 되면서 그걸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능력이 되고 그러면 뭐 어릴 때 못 가졌던 걸 좀 갖기도 하고 방을 꾸미는 거는 그리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언제나 정도가 적당한 선에서는 좋은 거는 내가 왜 그러는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아,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좀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나는 이미 어른이 됐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른이 내 마음 안에는 아주 결핍과 뭔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성숙한 면들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고 그걸 내가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자각하느냐가 자각. 굉장히 중요한데 자각 줘야 돼, 자각.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자기한테 돌아간다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신발 뭐 갖고 싶니? 다 사 여기서 여기까지 다 사 뭐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가서 신발을 사줬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또 나아졌을 수도 있고 신재 기자는 동생 담임 선생님 만나서 인사하고 있는 신재에게 저는 집에서 또 요즘 어때? 이렇게 저랑 둘이서 앉혀놓고 얘기를 물어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왜냐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계기는 또 일상 속에 별로 없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우리 승국은? 저는 뭐 비단 집안이 아니라 만약에 어릴 때 정말 돌아가서 주변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뭐 기독교 베이스 그런 것도 있고 가르침이 또 그런 쪽이니까 네가 희생해야 남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희생해야 돼. 이런 거가 어릴 때부터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은 되게 센고 좀 와일드한 쪽인데 그런 게 너무 발현되니까 주변 어른들이 좀 그걸 세게 말했겠죠. 너 이런 식이면 안 돼. 이러니까 나의 그 문화 베이스 안에서는 아,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깎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가 있어도 굳이 하기 싫은 거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런 걸 좀 오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왜 말하면서 왜 눈이 빨개져. 아, 잠깐 생각해봤는데 몰입이 돼갖고. 예. 그래서 돌아가면 그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해드릴까요? 아, 대화의 시간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안 돼. 있어야 돼. 아니, 말하면서 눈이 빨개지네. 아유, 몰입되네요. 아, 우리 오늘 깊은 얘기 진짜. 왜냐면 저희가 자기들 속 얘기도 이렇게까지 다 꺼내고. 아, 네. 박사님 오시니까 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이 인간의 이 내면을 진솔하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담받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꼭 무슨 솔루션을 주세요가 아니고. 네. 그러면 박사님은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어린아이 오은영에게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좀 쉬어. 네, 좀 농땡이도 좀 피워. 뭐 이런 게 아닐까. 네.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데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줘도 절대 안 쉴 것 같아. 그 시절에 보면. 저는 어릴 때 남아 있었던 기억 중에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만 되게 싫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다가 가정통신나 그럼 써서 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재산도 써 있고 뭐 써 있고 심지어 재산 같은 거 왜 그런 거 써? 방 몇 개 대졸인지 네네. 뭐 고졸인지 심지어 냉장고 유무도 써. 맞아요. 냉장고 TV 자동차 있냐 이런 것도 써서 냈는데 그 중에 이제 꼭 아빠 엄마가 써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아버지에 대한 그걸 적어서 내야 되는데 같이 안 사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매번 그런 거를 써서 내야 되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약간 그게 학교에서 이런 게 알려지면 되게 안 되는 거구나. 어머님이랑만 살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는구나가 어린 시절에 굉장한 저한테는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감추고 싶은 그 기억이 있는데 어머님이 항상 써서 내시는데 늘 써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아 이게 학력난에도 꼭 대졸이라고 써서 내셨거든요. 아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같았으면 그냥 써서 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써서 내. 그래갖고 그거 뭐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었는데 그때 나도 그게 창피한 건 줄 알았거든. 나는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에게 희열아 엄마한테 가서 혼자 키우시는 게 더 대단하셨던 일입니다라고 얘기해. 아. 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을 것 같아. 네. 어머님한테 박수 쳐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를 못 해드렸네. 생각해봤더니. 네. 해드렸으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겠다. 내일 하세요, 내일. 아, 그러네요. 네, 내일 하시면 돼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한번 드려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해드려요.